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유정이 연출하고 인사이트가 제작하는 대한민국 대표 뮤지컬 그날들을 대놓고 공부하는 방송 시 그날들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1편은 프로필 촬영 현장에 갔었죠. 오늘은 연습실에 나와 있습니다. 가급적 최대한 많은 배우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연습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로 오종혁 배우님을 만났습니다. 네. 본인의 역할과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날들 10주년 공연에서 무역 역할을 맡게 된 오종혁입니다. 빠르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 뽑아주시죠. 죄송합니다. 내 역할이 가진 가장 큰 매력은 사랑했지만을 가지고 있는 역할입니다. 베스트 오브 베스트 넘버인 사랑했지만을 갖고 있는 그런 역할이다. 그렇죠. 아, 극중에 나오는 모든 인물이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지만 목숨을 다해 지키는 유일한 한 사람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정말 아예 너무하네. 아니 뭐 근황도 좀 물어보고. 아니, 아니. 예, 저는 저 그날들에서 운영관 역을 맡은 선현철입니다. 아까 뽑은 거 봤습니다. 아, 네. 내 역할이 이거 어디서 질문 본 것 같은데. 가장 큰 매력은 뭐랄까 인간미라고 할까요? 우리 주위에서 이런 분들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정말 평화로워질 겁니다. 인간미 가득한 운영가님 기대하겠습니다. 교복을 입고 있네요. 자기소개와 역할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돌아온 수지 이자영입니다. 질문 뽑아주시죠. 곧 만날 그날들을 기다리는 관객분들께 편지를 써. 관객분들께 이번에 그날들을 보지 않으시면 크게 후회하실 겁니다. 왜냐면 진짜 너무 재밌거든요. 꼭 보러 오세요. 뭐가 제일 재밌을까요? 순원 오빠의 상구? 오케이. 좀 이따가 커피.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갓세븐 영재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곧 만날 그날들을 기다리는 관객분들께 편지를 써. 제가 그날들을 이제 10주년을 통해서 이렇게 처음으로 함께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10주년인 만큼 이제 지금 원래 하셨던 분들한테 피해가 되지 않게끔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무대 보여드릴 테니까 10주년 그날들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우리 공연장에서 봐요. 안녕!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 역할을 맡은 곽나윤입니다. 그러면 상구 5월 대식 상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상구 역할을 맡은 손우민이라고 합니다. 그날들 연습 제일 힘든 점은 웃겨야 된다는 것. 그것은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사람이 왜 웃는지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다고 과학적으로도 그러는데 정말 선배님들 너무 존경스럽고요. 그래도 열심히 짜내보고 있습니다. 네, 앙상블 스윙하고 있는 황성산입니다. 혹시 화가 나셨나요? 아닙니다. 경호원이라서 그렇습니다. 아하, 지금 완전 메소드군요? 네, 그렇습니다. 질문은요? 정학으로 살고 싶어요? 무용으로 살고 싶어요? 차지학입니다. 차지학이요? 차정학입니다. 왜요? 그날들 20주년 기념 공연에 도전할 역할은 차정학입니다.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름 말해주고 가세요. 황정학입니다. 저는 대신 역할에 안녕하십니까. 저 차정학 역할의 이건명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뭐지? 정학 or 무용? 정학으로 살고 싶은지 무용으로 살고 싶은지. 무용으로 살고 싶죠. 왜요? 자유롭잖아요. 또 무용이는 태생이 잘난 놈, 노력 많이 안 해도 1등 하는 놈. 아, 1등 DNA가 있는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다. 아, 그런 삶 궁금하지 않아? 야, 까마귀가 기가 막히게 간.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이무영 말고요. 다른 무영 얘기하는 건데 이무영이 갑자기 나왔는데 당신은 누구십니까? 질문지 뽑아주세요. 아, 뽑은 거예요? 네. 저는 운영관 역을 하고 있는 이정열입니다. 아, 그날 뮤지컬 그날들 속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순간 커튼콜? 끝났다 뭐 이런 거? 아, 진짜 그걸 떠나서 커튼콜이 재밌잖아. 커튼콜이 제일 신나는 뮤지컬인 것 같아요. 예, 예. 머리도 감고 대도 밀고 악수도 하고 막 빠이빠이도 하고. 안녕하세요. 저는 그날들에서 사서역을 맡은 이진희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날들 연습 제일 힘든 점은 다들 사이가 너무 좋아가지고 수다를 멈출 수가 없다는 점? 할 얘기들이 많아가지고 그 점이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연습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웃느라, 네, 웃느라 바쁘다. 저는 사서역의 김보정입니다. 내 역할이 가진 가장 큰 매력은? 댄싱머신? 적어도 보정사서의 댄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선은 댄스다. 저는 대식 역을 하고 있는 김산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빠밤. 어, 럭키입니다. 이게 뭐야? 제 사인을 뽑으셨군요. 당신은 행운아. 예, 집에 가져가시고요. 아, 여기가 자리가 좋네요. 퇴근하는 사람들 다 잡을 수 있네. 저는 그녀 역할을 맡은 제이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오, 그날들을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날들이 주로 하고자 하는 얘기가 이 순간에 시간들을 다시 돌아오지 않는 청춘에 관한 순간 찰나의 행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것들을 정말 10년 동안 태운 거예요. 찰나와 신혁이라는 긴 시간이 공존하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고찰이 깊은 대답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웃기게 써야 됐나요? 아니요. 즐겁게? 아니요. 저는 정황 역할을 하는 유준상입니다. 짠짠짠. 내 역할이 가진 가장 큰 매력은 20대와 40대 역할을 하면서 무대에서나마 20대의 청춘을 느껴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걸 관객 여러분들이 볼 수 있다는 거.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 역의 이정화입니다. 뮤지컬 그날들 속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순간, 나무 넘버를 너무 좋아해서 그때마다 울컥울컥하면서 같이 합창을 하고 있어요. 가사가 난 하늘을 찌를 때까지 잘하려고 하오. 같이 합창을 하면 눈물이 나더라고요. 찌를 때까지 잘하는 당신을 기대하겠습니다. 파이팅! 저는 수지 역할을 맡은 홍유정입니다. 내가 그날들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 너무 많은데, 아, 전 앙상블이 너무 멋있어요. 앙상블이 진짜 미치게 멋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는 재미로 계속 앉아있다가 나가서 싹 하고, 아, 상구도 최고입니다. 넌 정말 크게 될 아이야.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날들에서 무형 역할을 맡고 있는 지창욱입니다. 자, 곧 만날 그날들을 기다리는 관객분들께 편지를 써. 저희가 이제 10주년 기념 공연으로 돌아왔습니다. 10주년 기념 공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연습을 하고 있고요. 네,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극장에서 뵀으면 좋겠습니다. 좀만 기다려 주세요. 감사합니다. 와, 근데 너무 땀이 나 지금 연습.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예, 저는 상구 역할 맡은 정순원입니다. 그날들을 하러 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작품을 초연할 때 정말 창작하던 그 순간들이 되게 많이 생각나고, 지금도 익숙한 것이 아닌 새로운 것을 만들기 위해 다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초심으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곧 만나 뵙겠습니다. 빠이.